대신 기대와 봄이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66권, 그런데 또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계시록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린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영육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또 자식의 복, 여러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상 조건을 얘기하는 이 복을 얘기한다면 이 복을 한결같이 다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아주 나쁩니다. 평생 동안 시름시름 늘 앓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반면에 평생을 살아도 큰 병 없이 잔병 치레도 하지 않고 병원 출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의 복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돈 때문에 늘 끼니를 걱정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복도 있고 건강복도 받았는데 또 한 가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복이 없습니다. 돈도 있고 건강한데 이 자녀가 평생 골칫덩어리입니다. 늘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가슴에 이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을 늘 안고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돈도 없고 또 건강은 나빠도 자식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복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복 가운데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복 중에 가장 축복받은 이 복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특히 부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여인이 단란한 부모님 설하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랐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습니다. 비바람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세파 속에 시달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 운명은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과의 만남. 그런데 반면에 내가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았고 너무 고난 가운데 살아왔는데 마치 저 들판에 잡초처럼 자라오던 내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훌륭한 한 배우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은 끝이 나버리고 행복한 길로 걸어가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만남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하게 살아오던 사람이 한 사람의 여자를 잘못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이 여인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남자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전혀 뜻밖의 주의 종을 잘 만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복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주의 종이 힘들게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주 귀한, 대단히 귀한 한 성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목회길이 행복한 그런 목회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네 사람, 신약 성경의 일곱 사람 합해서 열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자신이 받은 이 복 외에 타의에 의해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자신이 예기치 않았던 행운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며 주위에 종이 있고 그리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째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두 사람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친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라 했습니다.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면서 그런 친척인 롯을 두고 가지 못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가나안을 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엄청난 죄물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 복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가나안 땅 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순간,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하는 순간, 롯이 아브라함을 떨어지는 순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에게는 소돔이라는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태워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곳으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과 떨어지는 순간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남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은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사람 창세기 39장 5절 이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7살에 애굽이라는 낯선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끌려간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바로 애굽,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의 바로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밑에 바로 이 왕을 시위하는, 다시 말해서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대장이 바로 이 요셉이 노예로 들어갔던 그 집 주인 보디발이었습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 내린 이 사건들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라는 왕 밑에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이 집에 노예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그 당시 애굽의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노예 제도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일지라도 노예로 사게 되면, 특히나 요셉은 은 20에 팔려간 사람입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이 노예를 죽여도 상품같이 써다 버려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집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는 집안에 하나님 복이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어떠신가요? 집안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 나올 때 내가 영적인 고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식구들은 내 혈육이고 가족들인데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혼자 영적 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가족들 눈치를 보아가면서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봤더니 내가 그래도 이만큼 오게 된 것은 내 노력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는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축복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 집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나라에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세계 인류의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세운 집안이 바로 이 아론의 사람입니다. 이 집안은 계속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하나님 집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의 자리라도, 여러분 성가대 대원의 그 자리라도 그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성가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섰을 때 내 시간이 투자됩니다. 내가 몸이 투자됩니다. 내 정성이 들어갑니다. 교회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러집니다. 내 쓸 것도 다 쓰지도 못합니다. 가정 형편이, 경제가 그렇게 팍팍한 내 가정 형편을 보게 되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이 레위 사람에게 이로부터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약 1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세 아론 시대 이후에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1장 5절에는 그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요,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그들이 아론의 자손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안이 누구입니까? 아론 때로부터 시작되는 제사장 집안이 1500년이 가도 계속해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제도가 어떤 자리냐면 최고의 영적 지도자 자리입니다. 1500년 동안 이 가정은 명문 가문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바로 이 가정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복을 받고 자신이 그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재물에 복 받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안에 심판이 와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축복하시고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레위라는 그 조상 때문에 자손들이 1500년 동안 지도자 집안이 되는 이 축복이 막연하게 성경 속의 사람들이 아닌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나 한 사람 바로 서버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목회자가 살고 민족을 살리는 이런 가장 중심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구라파에서 가장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구라파에 있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으니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베스란 뜻은 정확한 그 의미는 어머니의 수고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수고 때문에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어머니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위한 헌신의 기도, 어머니가 그 교회를 통한 여러 가지 봉사,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 시간을 드리고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섯 가지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대단히 소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섯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세요. 지역을 넓혀 주세요.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고 사업 지경이 넓혀지고, 직장의 지경이 넓혀지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가 5대6대주로 이 지경이 넓혀져 버리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경이 넓혀지는 이러한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 이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려 했습니다. 질병도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환난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야베스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의 수고. 오늘 이 야베스는 어머니를 참 잘 만났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을 참 잘 만났습니다. 이런 친척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모세, 아론, 레위 후손들은 그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의 네 사람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일곱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5장 22절, 그리고 17장 15절 이하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과 15장 22절, 17장 15절 내용은 첫째가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들렸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집안에서 누워서 고통 중에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누구신지도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나왔습니까? 백부장이란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 믿음 보시고 그 중풍병자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 얼굴 보신 적 없습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받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묻지 않습니다. 약은 무엇을 썼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 중보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실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본인이 간증했던 내용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미국에 있는 딸이 유방암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갔더니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종양이 3개가 한쪽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대학 교수로 계시다가 명예퇴직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주일날 이 시간에 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 있든지 오늘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있으면 가족들 가운데 그 고통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요양원이나 병원에 어느 곳이 계시든지 거리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했을 때 그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가 미국에 암 걸린 그 딸을 대신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질병 병명을 한 가지 한 가지 부르면서 치료될지어다 할 때에 유방암이 치료될지어다 하는데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방암이 종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물었더니 그 기도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따님을 불러내서 재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가슴에 종양이 있는 흔적은 있었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담당 의사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실감하시겠습니까? 미국이면 거리가 수만리길입니다. 비행기로 날아가도 15시간 날아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식간에 암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중의자도 살려내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가정에 두고 온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귀신 들린 딸을 대신해서 나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으니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 시로 이 여인은 그 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부가 나타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 의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니까 복 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 제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질병 걸린 이 아들의 아버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믿음 보시고 아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딸은 그 어머니가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믿음 보시고 딸을 고쳐주시고 전부 내용은 오늘 소개된 이 내용들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치료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중증 환자였던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안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지붕 위로 침상체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람이 침상에 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끌어올렸는데 지붕을 떠다니었습니다.
다른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그 지붕에 떠드는 그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집안에 계신 주님께로 침상을 달아내릴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대단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세상의 화려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들보다도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이런 동지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다시 주저앉아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신분이냐면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라는 곳으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왔느냐면 가브나움에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까지는 이틀 길거리입니다. 이 왕의 신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병들어 사오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했는지. 왕의 신하라면 왕의 측근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왕의 측근 정도 되면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그는 어떤 방법을 다 썼지만 이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자랑 아무리 해도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낳은 내 자녀지만 내 마음대로 이 아이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은 권력으로 재물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현장에서 주님 보시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제 아들도 보시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치료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리고 4장 22절 그리고 12장 5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가장 귀한 영적인 만남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이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을 못 씁니다. 어쩌면 숙명적인 그런,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의 나이는 42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반신만 쓰지 못할 뿐이지 모두가 다 어른스럽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영리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넘었어도 자기 발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났을 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인의 뇌리 속에는, 본인의 생각 속에는
나는 이런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푼이라도 던져주면 그것으로 자신은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가정은 모든 생계가 이 사람한테 달려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만났더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 일어납니까? 바로 주의 종을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는 주의 종과의 만남이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의 종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야고보라는 주의 종은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차례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베드로 같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베드로가 살아났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것이 바로 환상적인 성도와 주의 종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이 세상의 모든 검은 보화를 다 주어도 세상의 어떤 권력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밖에 없어요.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지옥 갈 내 인생에 천국 가게 되었고 저주받을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진 더하기입니다. 이 더하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더하기 어디 어디에 더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더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보배 중에 보배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행운의 사람,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우리의 남은 삶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